신명기 30장 15절에서부터 끝절 말씀까지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서부터 끝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주 많이 하시는 설교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딱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네 가지를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두 가지 세계가 있다. 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세계는 바로 생명의 세계요. 다른 하나는 사망의 세계다. 곧 하나님께 속한 세계와 사단에게 속한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세계를 우리 앞에 놓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택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사단의 사망의 세계를 택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이 선택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앞에 놓으시고 우리 앞에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중에서 택하라는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동안 계속 봐왔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영생, 하늘에 있는 생명과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가 받을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이것 중에서 사망과 저주에 해당되는 것을 택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 다음에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민족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들이 섬기는 신과 너희의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끝없이 얘기를 해주셨고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면서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을 기억하라.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너희가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했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나를 섬기고 너는 내 말에 청종해라 그거죠.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에게 나만이 갖고 있는 바로 그 생명과 그 복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이 다른 신을 섬기면 그 다음에 18절 말씀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생명을 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체의 삶과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삶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이 사는 것은 이스라엘이 왕성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대로 잘 유지되어지어는 육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이야기는 육체에 사는 것이나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말하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는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늘과 땅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그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인 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 앞에 모든 대적이 올 때에 그 대적들은 다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증거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늘에 있는 영들이나 이 땅에 있는 영들이나 그 모든 영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오직 단 한 분 주만이 우리의 통치자여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하도록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 그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18절 말씀에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만약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면 반드시 망하고 그들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그 땅에서 길이길이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것도 조건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의 조건은 바로 그들이 누구를 선택할 때에 가능하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로 선택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하시고 하는 말씀이 그는 내 생명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리고 또 그를 의지하면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누가 그들의 생명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한 그 생명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가진 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러니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그는 내 생명이라 한 이 말씀은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생명 때문에 부활했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에게 살리는 것일 때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영,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영,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 그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에서부터 살리신 이가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또 그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또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생명이구나. 오직 하늘과 땅의 생명은 한 분 삼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할 때 생명이요 장수가 이루어지고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고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것이 내게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은 수명이 짧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이 길게 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은 영의 생명이 길게 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 뭐 100세까지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예수 안 믿고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이냐?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영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우리의 그 생명이 길다 이 말이에요. 육에서도 그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살지 모르지만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어서 생명이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생명에서 끊어져서 생명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주님이 무엇을 택할 것이냐,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었을 때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 다음에 그 앞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십의일을 드린다 할지라도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 말씀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들에게 의라는 것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안에 바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경외함이 없고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를 의지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 열심과 노력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가 누구이냐 바로 너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너희를 어둠의 흑암에 종살이를 했던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단 한 분 너희를 건져내셔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진 여호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이 십자가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를 죄와 종에서부터 건져낸 단 하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요 두 번째 그것이 바로 너희의 단 하나 구원의 길이요 그리고 너희에게 단 한 주가 되어 주심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합니까? 순간순간 다른 것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순간순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차지한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수명이 길지 못하리라 내가 믿는다라고 이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온전히 되어지지 못한다면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늘에 오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면 우리가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한 땅,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되어진 우리 심령을 말하고 있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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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이 말은 땅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걸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우산 안에 그 권세 안에 속하여서 그 권세를 소유한 자가 되어지고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이 권세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지신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끝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신 일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바친 사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면 나는 바로 이 권세를 가진 자요. 또한 그 권세를 왜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졌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가? 날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한 거냐면 생명을 택하면 너희가 이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승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느니 너희는 이 생명을 택하라고 하신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아직 가나안 땅 한 터럭도 취하지 않은 때예요. 그러면 생명을 택하면 너희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을 내가 가졌다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을 가진 증거가 나타나야지.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나타나야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게서부터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입니까? 생명을 택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그 생명을 내가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생명을 정말 가졌으면 그 권세가 나타나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 빛이라는 얘기 바로 그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은 바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권세를 나타내니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그들이 나아가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너희는 승리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권세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다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물리치고 반드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치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 나라를 쟁취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그들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복종하게 하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모든 것이 만유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만유 가운데 그의 모든 손이 그의 모든 능력이 그의 모든 통치권이 만유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60만 장정들이 가나안 땅에 간 여정을 잘 살펴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때까지의 그들의 삶을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장수할 때 생명이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광야의 모든 길을 끝까지 마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80이 넘어섰을 때도 그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땅을 소유하는 자가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내가 거하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밟는 것마다 다 이기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고 그것이 내 권세 아래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취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그 중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에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얻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막연한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정말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놓였을 때 생명을 택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가 되어지신 분인 것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믿었으면 이제 나에게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가 믿을 나의 대상이요 내가 순종해야 될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요 오직 예수님 그 십자가만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의지해야 될 길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이라는 거 이것을 갖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삶아야 돼요? 로마서 8장 60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했으니 영의 생각을 하는 자로 살아라 이 말이죠. 영의 생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반드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생명을 택하면 복을 받는다. 16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복입니다. 이것이 내가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을 갖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혹도 받지 않는 거고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세상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권세를 누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는 생명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충만하게 차야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해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고 그분만 의지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권세의 복을 누리시고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